빨리 배 들어와. 오늘은 속초의 숨은 차박지 세 곳을 소개합니다. 금요일 오후 즐거운 속초 여행을 떠나는데요. 오늘은 차박 여행으로 계획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텐트를 가져가는데요. 갑자기 속초에 가까워지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인 물치항에 도착했는데요. 계속된 비로 어쩔 수 없이 물치항에서 해포를 풀고 스텔스 차박을 해야겠습니다. 간단한 회와 곁들인 매운탕으로 저녁과 술까지 해결하고 오늘을 마무리합니다. 언제 비가 왔느냐 싶게 거짓말 같은 아침을 맞았습니다. 홀린들 이끌려 항구로 산책을 나서봅니다. 저는 지금 물치항 등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등대 끝에는 텐트를 치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낚시도 가능한가 봐요. 물치항의 등대가 로켓 모양을 닮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흰색 등대도 쌍을 이루고 있네요. 어제 도착할 때는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거든요. 소나기가 막 내렸었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는 구름은 좀 껴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도 안 오고 아주 상쾌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곳 물치항에도 차박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원래 평상시 같은 비만 안 왔다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현저히 좀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네, 차박하게 화장실이 깨끗하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깨끗한 편이라서 너무 보기 좋네요. 스텔스 차박답게 아침은 길 건너에 있는 편의점을 이용했습니다. 아침은 시유에서 컵라면으로 해장을 하는데요. 비록 컵라면 하나지만 앞에 바다 뷰로 또 이렇게 먹으니까 이게 또 별미네요, 별미.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외용치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지금 외용치항에 있는 바다 향기로 입구에 와 있는데요. 차박하시는 분들 몇 팀 모이고 낚시도 같이 하시네요. 근데 아쉽게도 바다향기로가 지금 코로나로 폐쇄가 되어 있네요. 혹시 이쪽 오시는 분들은 바다향기로 폐쇄됐다는 거 아시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캠핑카의 성지 같아요. 캠핑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기다 텐트. 해변에 텐트 치신 분들도 있고요. 여기 공중 화장실도 있습니다. 여기가 위치를 어디라고 얘기해야 되죠? 아바이 마을 바로 근처인데, 이런 곳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의외로 조용한 바닷가와 바닷물도 정말 깨끗했습니다. 건너편에 보이는 곳이 속초 국제 여객 터미널인 것 같고요. 저 끝에 보이는 곳이 연금정이에요. 그리고 아바이 마을인 것 같고, 지금 제가 있는 건 건너편 쪽에도 야영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핫플레이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방파제 쪽에는 낚시하는 분들도 계세요. 텐트 치고 낚시하시고. 하얀 등대가 이쁜데, 외항 쪽에선 배가 다니며 테트라포트 위에선 낚시 자제하라는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치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저도 속초를 많이 와봤는데 이 아바이 마을 안으로는 처음 들어와 본 것 같아요. 가을동화 아바이 마을 유명하죠.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이 여기에 갯배인데요. 지금 갯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건너편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송도 물회집이 이제 건너편에 있죠. 팔팔 생선구이하고 송도 물회가 정면에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갯배 타는 곳이 보이고요. 생선료가 있구나. 대인 500원. 공짠자 같은 공짜는 아니네요. 가을동화 사진 촬영소래, 저기. 공중전화 아니야, 저거? 얘가 그러면 걔야? 지금 배가 들어오고 있어요. 아유, 힘 좀 쓰시네. 저의 최고의 추천 맛집인 송도 물회 맛집에 왔습니다. 깔끔한 가자미 물회로 양도 아주 넉넉한 편입니다. 오랜만에 오늘은 물도 타고 양념도 첨가해서 물회를 제대로 만들어 먹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먹었었지 잊고 있었던 맛이 살아나고 있네요. 오늘도 너무 깨끗이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끝내는 오늘도 과식을 불러오고야 말았습니다. 식사 후 다시 배를 타고 아바이 마을 앞 가니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차박지는 아바이 마을 앞 바다에 있는 가니 해수욕장입니다. 바로 청호 방파제에서 바라봤던 바로 그곳이 맞습니다. 재활용품 쓰레기 배출을 하는 데도 있고, 음식물 버릴 수 있는 데도 만들어 놨네요. 여기는 아바이 마을
말하자면 마바이 마을에 있는 미니 해수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좋은데요. 건너편 크루즈 국제선 항구 보이고요. 여기 또 좋은 거는 이 뒤쪽이 다 주차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바이 마을도 갯배 타고 넘어가면 가까워서 뭐 맛난 거 드시고 산책삼에 갔다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속초의 수분 차박지 세 곳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녀온 듯은 기본이고 함께 사는 공정 캠핑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은 더 알찬 콘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